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위입니다. 때는 이제 98년도 초 두 정이 심양에 돌아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부정이 전화가 왔었다고 하는데 두 정아 너도 알다시피 내 다리가 불편해서 그런데 너 나를 대신해서 베이징으로 한번 다녀와야 쓰겄다. 가서 한 재계에서 조직하는 모임에 참석하고 오라. 그곳에는 각 지역이 큰 사업가들이 다 모이는 자리이니 이 얼굴 도장도 확실하게 찍고 말이다. 하지만 두 정은 예? 사업가들이라고요? 에헤이. 그러한 뺀질뺀질한 놈들은 내 스타일이 아닌데 두 정이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였다는데 그러자 곁에서 혀를 끌끌 차면서 너무나도 부러워하는 다른 한 놈이 있는데 두정 이놈아 이는 부정 형님이 너를 크게 한 키우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 부정 형님도 참 이 내한테도 기회를 좀 주시지 왜 두정만 이뻐하시는 걸까? 그럼 이놈이 누구냐고요? 네 그건 바로 따즈였었다고 하는데 부정은 원래 따즈의 큰형님이었었고 그 따즈랑 더 일찍이 친했었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뒤에 두정이 따즈를 통해 부정을 알게 되었는데 글쎄 이 두정을 더 이뻐하고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왜 부정은 따즈를 키우지 않고 두정을 키웠을까요? 따즈가 그 두정보다 일처리도 더더욱 안정적이고 그 시기까지만 해도 이 강호에서의 멘트도 더 컸었는데 말입니다. 네 왜냐면 이제 따즈는 나이가 많잖아요. 따즈는 이제 40대 후반으로서 거의 강호를 은퇴해야 될 나이겠는데 키우긴 뭘 키우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두정은 이제 20대 한창 할 나이고 그의 부친 두칭린도 따지 부친에 비해 더더욱 거물이었으니 말입니다. 두정이 비록 투덜대긴 하였지만 어떡한답니까? 큰형님이 가라면 가야죠 뭐. 뜨거 그리고 왕룡장아 우리 함께 가자. 에이? 무슨 파티인지 모르겠는데 가서 술이나 한잔 마시고 또 우리끼리요 마작을 하면 되잖아. 하지만 이 따즈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부정이 따즈한테는 얘기도 안 했었는데 이 함께 따라가게 되면은 얼마나 없어 보이겠냐고요. 됐다마 내는 서러워서 안 갈란다. 그러자 헤헤헤 왕룡장도 그렇다면 저도 안 갈랍니다. 저는 그냥 우리 따즈 형님 곁에서 말도무나 해줄 겁니다. 이 왕룡장은 무조건 따즈의 라인인걸요. 두정은 워낙에 성질이 난폭하고 떼카며 사고를 치는데 비하면 이 따즈는 듬직하게 셌으니까 말이었죠. 하여 누가 뭐라고 하든지 무조건 따즈한테만 돈을 무쓰듯 하면서 따라다녔다고 하는데 그러자 뭐? 다 안 가? 그럼 뭐 나보고 혼자 가라고? 아니지 아니지 그제야 두정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놈이 있었다는데 왜 저왜 나니 퇴원했니? 어떻게 이제 막 움직일 수 있겠냐? 웬나니 그 전에 이야기에서 총에 맞았잖아. 하여 이제껏 병원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 거 이제 괜찮으면 나랑 함께 베이징으로 한 다녀오자. 부정 형님이 뭔 파티에 대신하여 참가하라고 하는데 뭐 베이징 여행도 쭉 함께 하지 뭐. 하지만 이때 아바아바 이 전화 저쪽에서는 왜 아바아바 하는 소리가 들려오는데요? 뭐야? 그 야바 왜 그러냐? 에이? 우리 야바 왜 그리 흥분했어? 그러자 웬나니 얘기하는데 예 정거 여기 야바고 싸화고 다들 함께 가면 안 되겠냐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그래? 그렇다면 다 끌고 나온나? 가지고 우리 단체 여행 함 조직하지 뭐. 이 요괴들에 관해 개뿔도 몰랐던 두정은 그만 오케이를 해버렸다고 하는데 하지만 웬난이 이것들을 쭉 둘러보자 눈이 그냥 콱콱 감기는 거였다는데 웬난도 원래는 이것들이랑 다 똑같은 요괴였었는데 그래도 두정을 따라다닌 이후 많이 좋아졌잖아요. 야들아 너희들 가도 되긴 되는데 말이다. 그 목욕탕에 가서 먼저 때를 빡빡 밀고 이 아래 위로 깔끔한 양복들을 쫙 차려입고 그리고 떠나자. 그 두정 큰형님 앞에서 내 멘트를 깎지 말고 말이다. 그러자 뭐 뭔다 형님에 이제 우리 형제들이 쪽팔립니까요? 그 싸화가 코를 질질 흘리며 이 다리를 쩔뚝쩔뚝 거리며 의견이 아주 많았다는데 이어 웬나니 만 위엔짜리 열 묶음을 툭 던져주자 다들 조용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이 약속한 출발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이것들이 왜 안 나타나는 거죠? 기다리다 못한 웬나니 전화를 하려고 하는데 이 문이 발칵 열리면서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말입니다. 이 원래 꾀죄죄하고 지저분한 것들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웬나니 이 휘둥그레해졌다는데 너희들 뭐야? 어제 내가 10만 위엔이나 주면서 빡빡 씻고 이 양복을 사입으라고 하지 않았니? 근데 이게 대체 웬일이야? 이거 뭐 어제보다도 더더욱 상태가 말이 아닌데? 네, 뭐긴 뭐겠습니까? 이것들이 돈이 생기자마자 그걸 갖고는 나이트와 룸사롱으로 냅다 달린 거라고 하는데 하여 이건 뭐 양복은 둘째치고 씻지도 않고 밤새 술을 퍼마셔서 더더욱 더러워진 게 아니겠냐고요. 어이가 없으신 웬나니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이 당리창이 나서는 거였다는데 난 거 왜요? 지금 우리 이 의형제들을 꺼려 하는 겁니까? 그냥 가입시다. 그 두천 큰형님이 한 멋있게 조직한다면서요. 그럼 그 옷까지 아래 위로 쫙 다 빼주겠네 뭐. 이런 양아치 같은 놈을 봤나요? 이것들은 이렇게 생각해놓은 계획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 아니 이것들은 그냥 안 데려가면 안 되냐고요. 하지만 여러분 이미 얘기까지 다 해놨는데 안 데려가면 이것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여 어쩔 수가 없어서 이 조직의 간부놈들 10명만 데리고는 차량 3대로 출발을 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썩었네. 웬나니 궁시렁거리면서 뒤돌아보는데 사화 이놈은 양말이란 걸 신어본 적이 없는 놈이었었는데 이 발가락에다 손가락을 쑤셔서 이 코에다 대고는 하는 거였다는데 또한 어디 그 사화뿐이겠습니까? 당리창 이놈도 구멍이 펑펑 뚫린 빨간색 난닝구를 입고는 그 구멍들 안으로 손가락을 집어넣으면서 이 노는 거였다는데 당리창아 저 아래 놈들은 무식해서 그렇다 치고 너까지 왜 이러냐? 왜 나는 머리를 절레절레 저으면서 또 그 두청한테 욕먹을 생각에 머리가 아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것들이 베이징에 도착을 하였었고 제일 으리으리한 메리어트 대호텔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러자 와, 형님에 이 호텔이 이렇게도 좋습니까? 이거 뭐 호텔 안에서 막 향기까지 나는데요? 형님은 맨날 이런 데서 삽니까? 맨날 그 귀귀한 똥내가 나던 아지트에 비하면 이야말로 천국이 아니겠냐고요. 하지만 이 걸레들은 뭐야 이거? 또 정도 이것들을 보고는 어안이 벙벙해지는 거였다는데 웬나니 야들아 인사해라 그러자 이것들이 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큰형님 합창을 하면서 90도 경례를 툭 하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야 좀 움직이지 말라 이것들아 이 쉬파리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 봐라 이거 도창아 너 이 카드를 갖고 저것들을 데리고 나가서 옷들을 좀 사 입혀라 네, 요괴들이 기다린 게 바로 이건데 왜 어제 그 자기네한테 차려진 돈으로 옷을 산답니까? 이렇게 큰형님이 또 어쩔 수가 없어서 또 따로 챙겨주겠는데 말입니다. 그렇게 타오창이 이놈들을 데리고 나가서 20만 위엔 어치되게 이 10명을 이 아래 위로 양복들을 쫙 사입혔었는데 말입니다. 근데 아이고 그래도 이 눈이 확 감기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것들이 씻지도 않고 꾸지꾸지질한데 거기에다가 양복을 입혀서 그게 핏이 살겠냐고요. 그야말로 오징어는 아무리 좋은 비단으로 감싸도 그건 오징어겠는데 하지만 이제 시간도 늦었으니 어쩔 수 없이 다 끌고는 이 파티 장소로 찾아갔었다고 하는데 그 연회가 열리는 약속 장소는 역시나 으리으리한 한 대호텔이었었고 끼익 하고 그 앞에 차량 다섯 대가 멈춰섰다고 하는데 이 차량에서 내리는 것들은요 이 다들 어디서 본 거는 있어갖고 다들 시가 담배들을 딱 물고서 이 내리는 거였다는데 어디 보자 저 아닌가 가자 그 대호텔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들 고층 사회의 명류들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아바바 아 야바와 사화가 대가리를 서고 들어가는데 잠깐만요 여기는 개나 소나 들어가는데 아닙니다 그 대문을 지키고 있던 웨이터가 놈들을 막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바바 야바가 다짜고짜 달려들려고 하는데 뚜청이 척 말리는 거였다는데 여긴 부정 형님이 조직하는 자리니 너희들이 사고치지 말라 자 여기 초대장이다
그 두우청이 초대장을 보여줘서야 이 웨이터들은 이 고개를 갸웃하면서 들여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이 안쪽이 연회장은 어떠했을까요? 파티는 이 대호텔 23층 펜트하우스에서 진행되었었는데 분위기가 아주 고급졌다고 하는데 안에는 이미 50여 명의 손님들이 찾아와 있었는데 신사분들과 숙녀분들이 다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여자들은 다들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받쳐 입고는 이 굴곡지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고 또 나그네들 또한 다들 멋진 양복에 와인잔을 들고는 이 신사처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한가운데는 전문 악기들을 다루는 사람들이 바이올린도 다뤄주고 있었고 요 쟁반에다 와인잔들을 올리고 들고 다니는 웨이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야말로 이는 제일 고급진 그 상류사회의 놈들만 모여있는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었다고 합니다. 다들 우아한 자세로 예의있게 목소리도 높이지 않고 호호호호 하며 토크를 진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 띵 하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는데 그러자 누구지? 또 어디서 큰 사업을 하는 신사분이지? 여기에 온 손님들은 다들 새로운 상류층 인맥들을 친하려고 모인 자리잖아요. 하여 다들 새로운 손님이 들어오면 엘리베이터 쪽으로 눈길을 돌리면서 이 바라보는데 말입니다. 어이구야! 저거 뭐야? 저 엘리베이터 안에 뭐 불이라도 난 거야? 뭐야 저거? 그 엘리베이터 문이 띵 하고 열리더니 이 새뽀야뽀야 연기들이 그냥 확 하고 뿜겨져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불이다! 불이야! 하지만 이 손님들이 소화전을 들고 막 달려오는데 안에서 거의 한 10여 명이 손을 호이호이 저으면서 이 기침질을 막 해대면서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는 또 어찌 된 일이냐고요? 왜냐면 이것들이 영화에서 본 거는 있어갖고 10여 명이서 다들 시가담배를 입에 딱 물고 이 뻣뻣 빨아댔으니 말입니다. 그 자그마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 10여 대가 타고 있는데 말 다 했죠 뭐. 너 뭐야 이 요괴들은. 네, 이것들은 흡사 그 서유기에서 요괴들이 등장하는 것처럼 새뽀얀 연기 중에서 짜잔 하고 등장하는 거였다는데 그 제일 처음으로 대가리를 서는 요 키가 자그마하고 얼굴이 동글동글한 두우청은 그나마 정상으로 보이는데 저 뒤에 것들은 뭐죠? 뭔 두꺼비 같은 놈이 죽음명 대눈가리를 히뜩히뜩거리면서 따라 들어오고 있었고 그럼 그 뒤에 것들은 뭐야? 허리를 왼쪽으로 삐뚤썩하고 들어오는 탕리창에 또한 왼쪽 눈가리가 툭 터진 야바에 아주 그냥 가관인 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류층 사회 파티에는 기껏해야 운전기사 한 명에 보디가드 한 명씩 끌고 오는데 근데 그 두청이라 놈은 글쎄 10여 명이나 뒤에다 쫙 끌고는 이 우쭐우쭐거리면서 들어오는 거였다는데 뭐야 저것들? 저것들 상류사회 맞아? 저 최하층에서 노는 건달들 같은데? 근데 어떻게 이 안으로 들어온 거지? 안에서는 이것들 때문에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하는데 안에 이 원래 상류층 사람들은 어떻죠? 다들 앉아도 이 우아한 자세로 앉아있었고 서있어도 아주 예의를 갖춰서 서로 인사하는데 엄마야 뭐하는거야? 그 두꺼비처럼 생긴 쪼에나니 것이 이 깔끔한 곳에 다래를 퇴악 하고 받아대는게 아니겠습니까? 이어도 아바바 아바 바바바바바 그 야바와 사화가 셀프 코너에 가서는 아주 신이 나는데요? 뭔 게다리며 돼지고기며 소고기 요 야채만 빼고는 큰 가마채로 들어서 이 모두 다 자신이 테이블로 옮기는 거였다는데 이어 과작과작 하고 이것들이 지들 아지트에서 돼지 뒷다리를 이 뜯는 것처럼 과작과작 뜯어먹자 야야 저것들 좀 어떻게 말려봐라 왜 나나 그나마 그 중에서 두우청만 쪽팔리는 걸 좀 아는 놈인데 아 안녕하십니까 저 요번 모임을 조직한 호용이라고 부르는데 혹시 부정 형님이 보낸 식구분들이십니까? 네 부정이 이놈이 맨즈를 살려주느라고 두우청을 보냈는데 이 요괴들이 따라올 줄이야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 저 모임이라고 해봤자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여기에 온 사람들은 다들 상업계에서 이 한가닥 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하여 서로 인사나 나누며 면목이나 많이 알아두라고 만든 자리입니다. 그러자 그 두우청이 알았다고 고개를 끄덕끄덕여 주고는 빨리 가라고 보냈다는데 원래 이러한 자리에는 누가 오면 제일 어울리죠? 내 1년에 20억 위엔씩 벌어들이는 그 하지대니 왕동장이다! 그럼 이 다들 몰려들면서 이 인사를 건네는 그러한 자리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제일 적합한 왕동장은 안 오고 뭐 여기들만 찾아왔다고 하는데 네 지금 두우창은 생각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박차고 나가고 싶겠지만 그럼 부정한테 또 욕박아지기를 먹겠죠. 서로 새로운 인맥을 쌓는 자리라 와. 어디 보자. 은하랑 좀 친해볼까? 그 두우창이 주위를 한 바퀴 쓱 둘러보는데 이 다들 눈길을 피하면서 이 자신들을 힐끔힐끔 훔쳐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놈들은 다들 말 그대로 사회 범생이들인데 누가 그 일진놈들과 친해지려고 하겠냐고요. 그래, 너희들이 안 오면 내가 찾아가면 되지 뭐. 어디 보자, 어느 놈한테 가서 껄떡거려볼까? 그러면 여러분, 이토록 우아하고 고급진 연회장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미있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지!